여러분 반가워. 유익한 남양주 생활을 위한 일타 강사 유남쌤이야. 드디어 8월 10일부터 별내선 8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. 유남쌤? 자, 여기 이 구간이 개통이 되는 거야. 이렇게 되면 잠실까지 가는데 별내는 27분, 다산은 23분이 된다고. 그런데 이 경기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제일 아쉬웠던 게 뭐다? 배차 간격이지. 별내 8호선 배차 간격은 바쁜 출퇴근 시간엔 4분 30초라고. 유남생? 별내선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도 달라져. 우선 4호선 별내 별가람역과 8호선 별내역을 연결하는 48번과 48-1번 버스가 신설돼서 8월 5일부터 운행을 시작해. 4호선과 8호선을 10분 안에 환승할 수 있어서 48번 버스라는 거. 그리고 34번과 땡큐버스 10, 11, 12번이 다산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참고해. 유남쌤?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 남양주의 4호선, 8호선 지하철역에서 기후 동행카드를 쓸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약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야. 남양주 시민은 이제 기후 동행카드와 KPS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거. 아니 근데 그게 다 뭐냐고?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.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. 유남쌤?